저번 영상이어서 이번엔 잠시 히스토리 패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제를 좀 가지고 와 볼게요. 일단 히스토리 패널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생겼고요. 지난 4강 워크스페이스를 보고 좀 따라해 보신 분들이면은 이 위치에 똑같은 위치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여기 윈도우 누르셔서 여기 히스토리 누르시면은 창이 뜹니다. 창 뜨시는 거를 원하는 위치에 위치해 놓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작업을 할 때 실수를 하거나 또는 잘못된 방향으로 작업이 진행되면 다시 뒤로 돌려서 바로잡을 수 있게 작업 내용을 기록해주는 것이 히스토리인데요. 그럼 간단히 무슨 작업이든 해봐야겠죠? 그래서 레이어 선택 복사를 간단히 배워볼 거예요. 선택 복사는 레이어에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서 복사를 하는 거예요. 포토샵의 셀렉툴은 여기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고 우클릭 해보시면은 다양한 셀렉트리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단순한 셀렉트리인 마키 툴로 원하는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J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레이어가 하나 복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배경 레이어를 끄면 이렇게 셀렉한 부분만 복사가 된 것을 더 확실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새로 복사된 레이어를 이동키를 누르셔서 이렇게 한번 이동해 볼게요. 뭔가 좀 어색하죠? 맞아요. 비행기 뒤에 하늘이 같이 잘려나와서 자연스럽게 잘 안 섞여서 그래요. 이건 일단 지워버리고 이번엔 좀 더 고급 셀렉션인 오브젝트 셀렉션 툴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거 이게 오브젝트 셀렉션 툴인데요. 이 툴은 이렇게 원하는 오브젝트가 네모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가게 드래그 해주시면은 AI가 알아서 오브젝트를 인식하고 셀렉을 해줍니다. 확대 좀 볼게요. 비행기만 쏙 셀렉이 되었죠. 마찬가지로 컨트롤 J를 누르셔서 비행기만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무브 툴로 다시 비행기를 잡고 이렇게 하면 복사된 게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앞전에 배운 대로 Alt 누르시고 레이어를 이렇게 추가로 더 복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복사된 거는 이렇게 일단 넘겨놔도 어색하지가 않죠. 자, 그리고 무브 툴이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은 두 개가 한꺼번에 셀렉이 이 상태로 또 Alt 누르고 복사를 하면은 마찬가지로 두 개를 한꺼번에 복사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는 동안 유심히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한 동작 한 동작 할 때마다 히스토리가 쌓이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컨트롤 J 한번 또 눌러볼까요? 이렇게 복사해보면은 레이어 해가지고 생겼고요. 이런 식으로 한 동작 한 동작 할 때마다 히스토리의 내용이 자꾸 쌓입니다. 제일 밑에 것이 가장 마지막에 한 작업이고요. 그 위로 차례로 눌러보면은 작업이 하나씩 하나씩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물론 단축키도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포토샵을 사용하시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바로 컨트롤 Z입니다. 컨트롤 Z를 누르시면은 방금 한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취소가 되고요. 물론 앞으로 다시 되돌리는 것도 있어요. 컨트롤 Shift Z를 누르시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앞으로 되돌아갑니다. 아, 포토샵 예전 CS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컨트롤 Z가 한 번밖에 안 먹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예전 CS 버전의 경우에는 컨트롤 Alt Z를 누르셔야지 똑같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로 단축키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많이 드리고요. 클릭을 해서 쓰시는 경우는 이제 원본과 현재 작업을 비교할 때 많이 쓰이거든요. 맨 위로 올라가시면은 이게 바로 원본입니다. 누르시면 원본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다시 맨 밑에 마지막 작업한 내용을 눌러주시면은 최종적으로 작업한 이 히스토리를 사용할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PSD로 저장을 하셔도 히스토리는 전부 지워지고 저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지금 뭐 한 요 중간쯤? 요 정도 상태에서 저장을 해볼게요. PSD죠. PSD로 저장을 한 뒤에 도큐먼트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아까 방금 저장했던 파일을 가지고 와서 열면은 방금 저장했던 모양 그대로 있죠. 근데 히스토리는 텅 비어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히스토리는 저장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히스토리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하드디스크라든가 이 메모리에 저장되는 내용이 아니고요. 컴퓨터에서 메모리라고 하죠. 램이라고 부르는 기억장치에 일시적으로 기억이 됐다가 지워지는 거기 때문에 저장을 하셔도 이렇게 저장이 되질 않습니다. 히스토리가 다 저장이 되면 파일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히스토리를 저장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일단 히스토리를 좀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사용 중에도 이렇게 뒤로 가셔가지고 예를 들어 이만큼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렇게 옆으로 옮겼어요. 그러면 싹 없어져 버리죠. 사용 중에도 뒤
뒤로 가셔서 다른 작업을 해버리시면 앞부분이 사라지고 새로 작업한 내용으로 채워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한번 사라진 히스토리는 다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작업 내용들은 따로 저장을 하는 것을 습관하셔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 히스토리의 개수가 몇 개까지 쌓이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포토샵의 경우 히스토리의 개수는 맥시멈을 직접 정하실 수가 있어요. 에디트 그래서 여기서 퍼포먼스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주시면은 여기 히스토리 스테이트라고 해가지고 뭐 100개 정도 잡혀있네요. 보통 한 50개, 30개 뭐 이렇게 잡혀있으실 거예요. 컴퓨터 스펙에 따라서 다른데 여기에 숫자가 적혀져 있는 만큼 히스토리가 저장이 됩니다. 여기 스테이트 양을 늘리시면 늘릴수록 많은 양의 히스토리가 기록이 되니까 Ctrl Z를 많이 눌러서 뒤로 한참 뒤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더 편하겠죠. 대신에 숫자가 늘면 늘수록 컴퓨터가 좀 느려질 수도 있다는 거. 컴퓨터가 고용량 램이 장착되어 있는 좋은 컴퓨터면은 좀 많이 올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컴퓨터에 맞게 적당한 양 넣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다시 레이어로 돌아와서 합성 작업의 꽃 레이어 마스크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